헌법 제101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01조부터는 이제 법원 파트예요. 자, 우리가 자, 제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해 드려요. 자, 헌법이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법이라고 그랬죠. 특히 이제 국가가 입법부, 권력분립의 원리 때문에 집행부, 사법부, 헌법재판소로 이렇게 나뉘면서 입법부에서는 우리가 국회, 집행부에서는 대통령과 그 대통령 밑에 각종 그 정부 조직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사법부와 관련돼서 이제 법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헌법, 재판소 편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니까 이런 국가의 조직과 구성의 원리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로 뽑아서 어떤 권리와 어떤 권한들을 갖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기관들을 통제하는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런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이런 기관, 국가의 각각의 기관들이 왜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다. 이게 헌법의 처음과 끝 다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이제 헌법 조문을 해설하고 부속법령 막 이렇게 집어넣고 헌재 판례들 소개하는 식으로 이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원리로서 무슨 법치주의 원리라든지 국민주권의 원리라든지 민주주의 원리라든지 사회국가의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이제 막 두꺼운 교수님들 교과서 헌법책에는 이제 이렇게 막 서술돼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최대한 이 교재는 좀 컴팩트하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교재 안에 녹여내려고 했었고 또 이제 제 강의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풀어드리죠. 근데 아무튼 헌법이라는 게 이런 법이라는 걸 계속 그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서 이렇게 딱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헌법의 내용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통치 구조, 그다음에 통치 기관 중에서 입법부하고 집행부까지 마친 거예요. 그다음에 헌법 제101조부터는 사법부, 특히 법원과 관련된 그 규정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자,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2항,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상으로 대법원과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어요.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이렇게만 규정돼 있어요. 3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보시면 사법의 개념. 사법이란 구체적 분쟁. 이제 이렇게 사회 속에서 막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다 보면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분쟁이 발생하게 되죠. 권리 의무 관계 어떤 다툼이 벌어지는 건데 구체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로부터의 쟁송 제기를 기다려 독립된 지위를 가진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을 사법작용이라 해요. 이러한 사법작용에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물론 행정재판, 군사재판 등이 포함된다.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 제가 이제 헌법을 쓰는 시간 이제 김진환 전 헌법재판 연구관님 교재 소개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 사실하고 규범 또는 이제 당위의 영역 이게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사실은 참하고 거짓인 거예요. 그다음에 규범 영역은 옳고 그름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치의 영역, 여기는 어떤 이제 진리가 뭔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행정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뭐 지구과학이라든지 뭐 생물학 이런 거는 이제 참 무엇이 이제 진리인가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분야고 이 규범의 영역은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입법자가 이제 법을 제정할 때 그래서 이제 할때이 옳고 그름 내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근 방식도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학설이 옳고 그름은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학설이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설, 2설 이렇게 나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1설, 2설, 3설 이제 분쟁이 발생해서 다툼이 발생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최종적,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대로 놔두면 그냥 그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찌됐든 권한 있는 기관에 종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해석 중에 유권 해석이라고 하죠. 이게 판례잖아요. 그래서 그 다툼이 있을 때 누군가는 최종적으로 종결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판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도 다 판례만 나오잖아. 요즘에는 학설은 안 나오고. 근데 그러니까 요런 것과 관련된 작용이 사법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법권의 특성 보시면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행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로부터 소재기가 있어야 이렇게 판단에 들어간 거지. 그냥 이런 것도 없는데 능동적으로 나서서 너는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로부터 소재기가 있을 때 비로소 판단하는 작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사건성은 구체적 법률 분쟁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극성. 새로운 질서 형성을 위한 집행 작용과 달리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재의 법 질서를 유지하려는 소극적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하는 작용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보장된 법관이 독립된 입장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의 개념, 이게 이제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사법부의 어떤 독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관의 어떤 임명이라든지, 신분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신급제. 신급제도란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판결을 구하는 것을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판결을 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요두 개,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서 상소 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앞에서 재판에서 이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 재판의 종류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는데 결정, 명령에는 항소, 상고란 단어를 쓰지 않고 항고, 재항고란 용어를 쓴다라는 거 이제 그 참고적으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원칙적 삼심제 헌법상 인정되는 신급제는 최소한 2심제 단 대법원이 최종심이고 삼심제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거 이게 왜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각급 법원도 있어야 되는데 그요 각급 법원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법률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헌법에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고등 법원과 뭐 지방 법원으로 한다. 이러면 삼심제가 보장되는 건데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대법원이 최종심으로는 있어야 되는데 각급 법원 니 어떻게 규정돼야 되느냐에 따라 3심제가 될 수도 있고 2심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의 그래서 헌법상 인정된 신급제는 최소한 2심제라는 게그 의미예요. 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다라고 한그 의미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3심제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적어도 한 번의 재판을 받을 걸 적어도 하나의 신급을 요구할 권리인 것이며 신급 제도가 몇 개의 신급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광범위한 형성권에 맡겨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대법원, 그러니까 대법관 수가 그 14명밖에 안 되죠. 그다음에 그 법관 수도 굉장히 적잖아요. 그 예전에 이제 사법고시라든지 아니면 현재 그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해서 거기서도 가장 성적이 좋은 분들로 이렇게 법관이 구성되다 보니까 이제 그 뭐야 다 삼심제를 다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정된 그 자원 때문에 그다음에 삼심제의 예외, 이심제, 그다음에 단심제로 이렇게 규정된 경우가 있는데 특허소송 그 법원조직법 14조에서는 이심제로 하도록 규정돼 있고 그다음에 선고소송 및 당선소송은 이심제 혹은 단심제로 이렇게 이제 하도록 이제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먼저 이제 단심제를 보면은 비상계엄의 군사재판은 단심제로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헌법 110조 사항 확인해 두시고 그다음에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은 이심제 혹은 단심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한쪽을 먼저 외우세요. 단심제 쪽을 먼저 그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다그 이심제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중에서 이제 덩치가 큰 거,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시도지사, 이게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다음에 시 비례대표 시도 의원 여기까지는 여기와 관련된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법 222조, 223조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 그 단심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지방자치 선거 관련 소송은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하고 그 이제 거기에 이제 불복할 때는 대법원하니까 2심제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2심제로 돼 있는 경우하고 단심제로 규정돼 있는 경우를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그다음에 법원조직법. 3조를 보시면 법원의 종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2016년 12월 달에 그 회생법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이제 시험에 낸 거죠. 그래서 법원은 다음에 7종류로 하는데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종래는 2016년 12월 이전에는 6가지였었는데 회생법원까지 7가지로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 군사법원이 있지 않나요? 아, 그거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법원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대법원, 고등법원, 특급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군사법원, 회생법원,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법원 종류에 해당한다. 그래서 회생법원을 2016년도 12월에 들어가서 7종류를 해놓고 17년 이제 시험에서
회생법원을 집어넣어서 아 이게 이제 맞는 지문처럼 했는데 요게 딱그 군사법원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였죠. 그 회생법원만 찾아가지고 아 이게 맞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라서 틀리게 되게 좋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고 그다음에 법원의 종류로는 대법원, 고등법원, 특급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종래는 6가지가 있어서 2016년 법원직에서 맞는 지문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회생법원이 2016년 12월에 이제 들어와서 그다음에 468페이지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급제도 우리 헌법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적어도 한 번의 재판을 받을 권리, 적어도 하나의 신금을 요구할 권리인 것이다. 즉, 신급제도가 몇 개의 신급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헌법이 전혀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에 맡겨져 있는 것이며 모든 구제절차 법적 분쟁에서 반드시 보장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2심제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고 단심제도 규정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헌법 제101조 같이 살펴봤습니다.